합니다. 왼쪽 스파이크. 아, 수비하는 실라. 이탈리아의 반격입니다. 오른쪽 천혜기. 그러나 다시 2단 잘 밀었습니다. 빈 곳을 아주 잘 봤어요. 네. 이태리 팀이 세터와의 호흡만 잘 맞는다면 앞으로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라 선수는 리오올림픽 세계예선, 리오올림픽 지난해 그랑프리까지 계속 지금 선발이 되는 선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고요. 경기장에 네. 직접 가서 보면 그 모습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탈리아 실라의 하이볼. 자, 바운드가 됐습니다. 독일의 찬스입니다. 빠르게 중앙 후위 공격입니다. 네, 독일의 포인트예요. 파이프 공격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저런 파이프 공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무기죠. 네. 독일의 후위 득점으로 2대4가 됐습니다. 리프만의 서브. 직선 쪽 네트 맞고 약해집니다. 이탈리아 백토스 오른쪽. 아, 공격 좋은데요. 네. 1번 뒤르 아니 오르톨라니 선수가 가장 네. 나이가 많은데 지금 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했던 두 선수가 실라와 오르톨라니인데 그 두 선수가 모두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톨라니. 자, 리시브 길어요. 독일 진영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오픈 페인트입니다. 잘 봤어요. 네. 주장 마렌 프롬. 독일이 어제 우리와의 경기도 그랬지만 센터들의 속공 이동보다는 일단 날개 공격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네, 독일 팀 같은 경우는 양 윙 공격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가공할 만한 이동 공격이었는데 이태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윙 공격수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예. 패스만 조금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이동 공격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네. 그러나 벗어납니다. 마리나 루비안의 범실이었고요. 서브는 바깥쪽입니다. 지금도 독일이 연속 득점을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자체 범실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 우리나라 경기에서 3, 4세트 때 좀 좋은 경기력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안쪽 아닌가요? 실라도 어필을 샀는데요. 그렇죠. 인정을 네. 받았습니다. 요즘은 유럽 선수들도 그렇고 예.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저렇게 플루팅으로 점프해서 밀어치는 게 훨씬 더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미리암 실라 선수의 서브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롬의 리시브 올라갑니다. 왼쪽 기아티스 블로킹. 네, 역시 블로킹이죠. 네.